네, 오늘 10분 메시지 27번째 나간다는 거. 자, 지금 이번 주에 어떤 한국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이 동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확립하고 있는 분들을 또 이렇게 터치를 해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동영상만 보고도 이게 본인들이 이렇게 확립하길 잘 못한다고 그래서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10분 메시지 가지고 빨리 확립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게 뭐냐? 반복해서 듣고 또 덮어놓고 한몇번 듣고 이렇게 내가 나름대로 한번 다시 칠판에 어떻게 썼고 어떻게 들은 걸 기억을 해가면서 한번 또 적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또 다시 보고 이렇게 반복하셔야 돼요. 10분 메시지니까 사실 맘만 먹으면 할수 있어요. 근데 더 확실한 건 뭐냐면 대상을 놓고 하셔야 돼요. 대상을 놓고 하면 더 빨리 확립이 돼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냐 안 받냐, 축복을 놓치냐 안 놓치냐는 사실 이 메시지 확립에 달려 있어요. 여태껏 기독교가 많은 메시지 설교가 있지만 평신도들이 사역을 할줄 모르면 사실은 응답을 다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성경 이슈도 어떤 면에서는 확립 단계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도 조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거죠. 자, 성경에서는 뭘 말하려고 하냐? 하나님의 자기 존재를 드러내신 거예요. 즉, 하나님 존재 증명이라고 할수 있죠. 저는 제가 이거를 왜 강조하냐면요. 진짜 초신자 때 나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을까?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봤어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전혀 내 머릿속에는 상상을 할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거다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진짜 알고 보니까 많은 종교가 다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은 먼저 자기 존재에 대해서 밝히기 위해서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다고 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1단계, 3단계 그걸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첫 번째 말하고자 하는 것. 그러자면 우리는 사역의 첫 번째 단추는 바로 하나님 존재 증명. 이거에 대해서 초점을 둬야 돼요.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요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 땅은 왜 행복하지 않고 불행이 많고 사고가 많고 고통이 많고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라는 그말 자체에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치유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정말 계셔? 그렇다면 나는 결론이 난게 뭐냐면요. 나한테는 절대 불행은 없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고 좋은 걸 주시는 분이지 나쁜 걸 주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아주 힘차게 힘을 주고 있었어요. 근데 전혀 그게 아니죠. 그게 이제 다음번에 나올, 밑에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뭘 문제를 얘기하죠? 진짜 문제가 있고요. 가짜 문제가 있죠. 자, 그럼 가짜 문제는 뭘까요? 질병 문제, 경제 문제, 사람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자녀 간의 갈등, 성도 간의 갈등, 직장에서 갈등, 모든 갈등. 그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은 이 상처 속에서 굉장히 눌려 살고 있고 그 상처에 묶여 살죠. 그리고 많은 그 문제에 영향을 받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크게는 뭐 전쟁, 뭐 기근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사실상 복음 중심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자, 진짜 문제는 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자기 존재, 존재 말하자면
정체성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고 또 사단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고 자 이런 것들로 지금 굉장히 무지하죠. 또 하나님의 계획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 진짜 문제는 사실 영적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 영적 문제는 우리가 구분을 좀 하죠. 왜냐? 요게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 받은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거는 영적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사역하면서 조금 충격을 주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자들한테도 영적 문제란 말을 쓰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건 영적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에 담났다. 하나님의 방향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간다면 사실 내 문제로 상처로 또 내 체질 문제로 속는다 하더라도 그건 사실 영적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이 문제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세상의 문제가 뭐냐 이걸 말하고 있죠. 자,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해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셨어요. 자, 뭐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1장 12절 이런 것들이 우리의 해답이죠. 근데 저는 제 사역은요 요거를 그냥 해답으로만 그치질 않죠. 우리는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고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하고 또 어떻게 믿냐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사역의 특징은 바로 이런 것들의 강조를 굉장히 해서 믿음의 체질, 종교와 그 복음 이 차이를 굉장히 이제 분명하게 지금 갈라놓고 있죠. 그걸 같이 섞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 갖고 정확한 믿음의 내용을 설명이 돼야 되고 어떻게 믿는지 그 방법이 설명돼야 돼요. 또 네 번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은 두 인물, 두 줄기의 인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럼 뭘까요 이게? 언약 밖의 사람과 언약 안의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예요. 말하자면 언약 밖은 구원 못 받았죠. 언약 안은 구원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두 종류예요.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중간색은 없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놀라운 것은요. 모태신앙인 누구죠?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모태신앙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고 근데 이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언약 밖으로 구원 못 받은 자 또 언약 안에서 언약 잡은 자로 그렇게 두 인물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 유대인의 멸망사를 말하고 있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도 망할 수 있다가 바로 이 증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열심하고 헌신하고 십일조하고 다 했는데 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랄 일이죠 이게. 자, 신자도 실패 또 망할 수 있다. 근데 유대인 하면은 제가 또 복습삼아 얘기하죠. 유대인 그러면 우리가 뭘 얘기해야 되죠? 아브라함을 얘기해야 되고 모세를 얘기하라 했죠. 유대인들의 조상. 자, 아브라함 언약의 조상, 모세 통해서 신정국가, 하나님이 세운 나라 사람들.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조상을 둔 유대인들. 근데 망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 금이 변했다. 금은 절대 변할 수 없어요. 근데 금이 변했다 할 정도는 말도 안 된다는 말이 그 성경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 초점은 참 이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시고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 문제 속에서 해답도 줬는데 결국은 두 인물로 흘러가고 결국 신자도 망할 수 있다는 그 역사를 기록을 해놓은 게 바로 성경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면 신자가 어떻게 승리하냐? 그 모델이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사도행전 1장, 2장, 3장을 얘기하면서 흘러가지 않으면 언약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땅끝전도 그 답을 가진, 그래서 2장에 응답을 받고 3장에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자, 그래야 신자가 어떻게 승리하는지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일곱 번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슈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은 반드시 멸망한다, 심판받는다 이 얘기예요. 세상은 반드시 끝이 온다 그랬어요. 시작이 있다는 것은 끝도 있다는 거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끝을 가지고 결국 세상에 심판을 하시죠.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건 왜냐?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왜 오시겠어요? 예수님이 한번 구원의 길을 하고 가셨으면 됐지. 다시 오신다는 건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덟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바로 우리가 이 답을 얻어야 되고, 우리가 사역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 답을 주기 위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 성령이 역사합니까? 무슨 목적으로 역사하는가? 이 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이 언제, 무슨 목적으로 역사했는지, 그걸 증거한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에게 역사한 성령의 역사.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사도행전대로 살아야 돼요. 그 사도행전대로 살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우리 인생이 먼저 그렇게 또 살아야 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조금 설명을 했지만, 이 여덟 가지를 가지고 마음속에 딱 담을 때 어떻게 이걸 확립하냐? 그 여덟 가지 제목만 지금 가지고 이거 뭐 하루면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냐? 이 땅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땅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그럼 그 문제가 진짜 어떤 문제인지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죠. 인간의 근본 문제를. 자, 이 문제를 주고 이 문제를 알려주시고 여기에 대한 해답도 주셨어요. 근데 그 해답 가지고도 언약을 놓치는 사람이 있고, 언약을 잡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두 줄기들이. 그리고 언약 놓친 사람.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언약을 놓치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도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대줘야 돼요. 자, 그리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신자가 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냐? 그게 초대교회의 모델이에요. 초대교회의 이 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그리고 세상은 반드시 멸망을 받아요. 시작과 끝은 반드시 와요. 우리 개인 종말 있죠? 지구 종말 있죠? 시대 종말 있죠? 시대 시대마다 종말이 있었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기서 키예요. 진짜 사람들이 언제 성령 역사하는 줄 몰라요. 기도 많이 된다고, 나무뿌리 뽑아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정말 뭔가 뜨거워야 성령 역사했다고 많이 속죠. 또, 무슨 목적으로 역사하는지. 그래서 뭐 답은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고, 예수 이름을 가르치는 목적으로 성령은 역사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1단계, 2단계가 끝나면 웬만한 이 답은 주제 가지고 설명해 줄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간단하게 지금 여덟 가지 제목만 갖고도 우리는 신자들, 혹시 사명자들 만났을 때 이런 것들을 말해 줄수 있는 거예요. 당신 한분 하나님 누군지 아냐? 이 세상에 진짜 문제가 뭔지 아냐? 하나님 주신 해답은 뭐라고 생각하냐? 그리고 왜이 세상에는 인간이 두 종류가 있는데, 왜 복음을 받고도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냐.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은 자 있고 구원 못 받은 자 있어요. 왜 그러면 신자도 분명히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왜 망하냐. 그렇죠? 지금 유대인도 망한다는 것이 있죠? 모세, 출애굽, 애굽의 종노릇하고 포로, 기근, 전쟁, 로마 속국. 그 유대인 성경 그 내용이 다 유대의 멸망사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신자가 승리했는지 초대교회를 보고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고, 세상은 반드시 멸망한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기록해놨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탁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선 거기서 만남이 되면 1단계부터 쭉또 10분 메시지 가지고 또는 1단계를 내가 연습을 해가면서 또 사역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거는 내가 하냐 안 하냐 정말 마음 먹고 그 실천하느냐에 달린 거지 확립 안 된다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좀할수 있게 좀 우리는 도와주고 또 직접 해보시고 많은 분들이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